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목요일 오늘 이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얼굴이 헬스케지셨어. 살이 네. 한 일주일 만에 네. 한 3kg가 빠졌어요. 축하해야 되는 거 맞는 네, 거죠? 그게 몸이 안 좋으니까 네. 자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네. 얼마나 네. 많이 네. 몸에서 네. 지금 네. 회복하려고 네. 쓰고 있겠어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좋아야 되는 건지. 우리의 이뮨 시스템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 아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좋은 거 살 빠지면 좋은 거죠. 네. 네, 혈압도 내려가고. 네. 우리 장 본부장님이 사실 요즘에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시느라 건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응원해주세요.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본부장님 파이팅 하시고 얼른 건강 회복하시라고 응원해주시면 또 힘 더 나실 것 같습니다. 자, 부상투어. 네,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또 자리를 해주신 장 본부장님과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오늘 뉴욕 증시 좀 정리해봐야겠는데 혼조세를 좀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지? 라면서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가면서 조금씩 상승하면서 S&P는 다행히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다우도 조금씩 올랐지만 0.2% 네. 뭐 약보합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0.05% 이렇게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2거래일간 네,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유가도 지금 약 1.48% 이렇게 오르면서 지금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섹터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순환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금융, 커뮤니케이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섹터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가장 주목할 점이 바로 이제 이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죠. 맞아요. 네네. 드디어 이 영국에서 네. 첫 번째로 승인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이제 뭐 유의미하게 네. 이렇게 승인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뭐 이런 백신 소식은 뒤늦게 보고 싶어도 바로 네이버 그렇죠. 포털창에 바로 뜨죠. 뭐 땡땡 관련주에서 바로 뜨니까 네네. 뭐 반가운 소식이죠. 화이자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을 보면은 빠르게 좀 영국 전역에 공급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영국에서 굉장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 2주에서 3주간 이렇게 지금 굉장히 큰 락다운을 하면서 30%의 감염 이렇게 감염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또 안 좋았던 뉴스 중 하나가 영국에서 마스크를 왜 계속 우리에게 쓰게 하느냐라면서 또 시위를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네.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영국에서는 다행히 지금 이런 FDA 같은 영국에도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사용 승인을 권고를 했고 정부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세계에서 첫 번째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보건장관은 80만 회 분을 당장에 영국 전역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네. 뭐 미국은 뭐 12월 11일에 아마 이렇게 백신을 투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EU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그리고 한국에도 내년 2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또 궁금한 게 이게 또 뭐 동양인 서양인에 따라서 약간 또 체질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영국의 인구가 6,600만 명이거든요. 근데 160만 명이 걸렸어요.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을 가리지 않고 빨리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혹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막 올라오는 바람에 올라오는 바람에 한국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간 것 같고요. 일단은 화이자는 영국하고 체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독으로 계속해서 보도 나오고 있는 내용이 보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 계약을 했고 내년쯤에 접종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전부터도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MO 관련한 계약도 했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뭐 계속 아스트라제네카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약뿐만 아니라 뭐 모더나 또 화이자 뭐 이런 약들도 사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도 수입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안정성이 얼마나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 정말 실질적으로 발휘가 되느냐인데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네. 네, 막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이 주시해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바이든의 중국 관련한 발언이 시장을 좀 힘들게 했어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 다시 지금 달러 강세로 돌아서게 했고 바이든이 중국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바이든도 이제 미중 갈등에 있어서 계속 핵심이 되었던 1단계 무역 합의에 있어서 자신도 이 무역 합의에 있어서 따로 철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더욱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것은 지난 2020년 1월에 중국의 농산물 포함해서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제품을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계획을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에 앞서서도 지금 중국 제품 한 2,500억 달러 규모 이상에 대해서 네. 25%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양 국가 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은 유지를 한 채 자신들이 계속해서 맞춰가야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뭔가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관련해서 엄청나게 더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을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엄청나게 시장을 좀 크게 흔들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대중국 관련한 미국의 스탠스가 또 어떻게 바이든의 정권에서 움직이게 될지 여부도 쭉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을 몇 가지 확인해 보자면 디즈니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순매수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있는 네. 이 우리의 많은 이들이 사랑하시는 디즈니가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그러네요. 경신을 했습니다. 154달러를 넘어섰네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 디즈니 이제 어떡하냐라고 하고 최근에 또 필요가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3만 명 이상 또 해고를 하고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네. 정말 디즈니는 이 엔터테인먼트계의 공룡, 그렇죠. 네, 절대 포식자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 디즈니 플러스죠.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디즈니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딱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3대, 4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그쵸. 브랜드이잖아요. 네. 절대 뭐 스타워즈라든지 기타 뭐 저희가 알고 픽사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영화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를 만약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할 때 따로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슉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구체적으로는 인도의 하스터라고 하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버라이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3대 통신사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통신사와 함께 2019년부터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주목할 점이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이 3종 세트를 만약에 버라이전의 무선 인터넷을 무제한 버전을 쓴다고 하면 네. 이 세 가지 채널을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버라이전의 지금 구독자가 약 1억 5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 1%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숫자이고 그쵸.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그 저희 모든 영화 중에 탑10 영화 중에 8개가 디즈니사에서 만든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브랜드 프리미엄 플러스 콘텐츠들은 절대 따라오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넷플릭스와 네.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네, 강한 모습을 보일 네.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디즈니 랜드인가요? 디즈니 월드인가요? 랜드인가요? 디즈니랜드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일본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테마파크를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디즈니 플러스의 실적 때문에 이렇게 갔다. 네.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빨리 종식되길 바라니까 종식되고 나서 이제 파크를 열면은 뭐 더 많이 올라갈 수 많이 나겠네요. 그래 가지고 어제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12개월치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9%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왜 국내 통신사는 디즈니 플러스를 가져오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데 네. 봐야지 알 수 있는, 못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그런 것 우리나라 그러니까 들어온다라는 말은 있는데 그게 언제 들어 넷플릭스도 워낙에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디즈니가 우리나라에도 팬이 많기 때문에 네, 얼른 맞습니다. 하루빨리 서비스를 하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워크호스라는 기업은 지금 전기트럭 관련된 계약이 좀 무산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죠? 네, 저희가 네. 이 10월 달에 바이든 특선주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일단 워크호스라는 것은 전기트럭,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네. 그런 트럭을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 트럭 분야에서는 전기트럭 분야에서는 가장 업계 선두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우체국 함께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이번 연도 뭐 8월부터 얘기가 네. 진작 나왔었어요. 근데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하더니 네. 결국 어제 또 한 번 내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려가 불거졌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내년 1월이면 모든 정권이 교체가 되는 시기잖아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제 우체국과의 이제 네. 다시 한번 그런 네, 계약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더욱더 안 좋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월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된 시장의 움직임이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월가에서도 지금 신흥국 쪽의 비중을 더 높이라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루어드 그룹의 짐 폴슨이 말씀을 네. 했는데요.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백신 시대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개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이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네. 좀 더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머징 마켓, 뭐 전 세계 미국 다 포함해서 굉장히 시장이 도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키워드는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탑 P15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자료고요. 모건스탠리에서 지금 15개 종목을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 탑 15의 그 기준은 뭔가요? 네,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딱 정한 기준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지속 가능한 경쟁력 우위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점들 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성장이 있는 회사들로 네, 지금 이 15가지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종목을 보자면 알파벳, 아마존, 애플, 추위, 데이터도, 다큐사인, 그다음에 이건 뭐죠? 이큐닉스, 에큐닉스, 네. 페이스북, 룰루레몬,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것도 뭐예요? 프로로지스, 세이지보스, 테슬라. 모르는 기업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아는 네, 기업이에요. 대부분 다 아는 기업이죠. 네. 처음 9월부터 한번 볼까요? 알파벳은 제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유일한 두 회사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구글 플라우드하고 네. 유튜브를 프리미엄. 돈 내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구글은 대부분 다 매일 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빅5 중에서 가장 빨리 사상 최고치에 간 주식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요. 네. 그리고 데이터독. 데이터독이라는 회사는 지금 뭐 데이터가 워낙에 많이 네. 쓰이니까 네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데이터독이라고 하면 일단 네.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 선두 기업이다라고 돼 있으면은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한다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를 텐데 네. 일단 개발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네. 때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모바일에서 생긴 데이터가 뭐 불량이 있다라든지 뭐 컴퓨터에서 나온 데이터 불량 있다라든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찾기 힘든데 네. 그걸 일괄적으로 데이터들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바로바로 알람을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그런 네. 기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데이터독이 이런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 관련해서는 거의 업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으로서 1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고요. 역시나 모니터링,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22.6% 네.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아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이렇게 탐지하는 걸 잘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시장에서 더욱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태계 안에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지 싹싹 잡아내면서 그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어서 뭐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테슬라 빠질 수 없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충전소, 에너지 생산, 보험, 승차 보험까지 하고 어제는 또 스페이스X를 6년 뒤에 화성에 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6년 뒤에 100명을 태워서. 100명. 예. 그럼 뭐 관광객 100명인 겁니까? 예, 관광객 100명을 태워서 가겠다. 빠르면 4년 뒤에 가겠다 했는데요.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800달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워낙 또 많은 분이 보여가 계셔갖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또 했다고요. 최근에 이제 비용을 많이 줄여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좋은 얘기죠. 네.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것 같다 했는데 그건 약간의 직원들 단둘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그것 때문에 약간 빠졌는데 그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실 비용 얘기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기업이 다 그렇잖아요. 네, 늘 맞습니다. 위에서는 비용을 줄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아래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줄이고 테슬라도 뭐 크게 일론 머스크도 크게 다르지 않는 대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대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어서 아마존을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의 생태계는 뭐 다 하잖아요. 아마존 안 하는 게 없죠. 최근에 약도 팔아 해갖고 아마존 파머시까지 약 팔죠. 이거는, 예,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존 어쩔 수 없이 이 들어온 사람들 가두기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마 이거 아마존이 할 걸 하면 보면 하고 있어요. 뭐 그게 크든 작든. 예, 나중에 차도 판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앞으로 보험도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할 게 무궁무진하니까 했다면 다 히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대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더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만만치 않죠. 뭐 카드도 하고 뭐 TV도 하고 플랫폼도 하고 애플도 다 하잖아요. 저도 애플 뮤직을 계속 지금 듣고 2년째 계세요? 7.99달러 내고 쓰고 있는데 한번 하니까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쓰고 있고요. 사실 애플은 지난번에 한번 그 서베이가 나왔는데 애플폰을 바꾸려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바꾸겠다 했으니까 사실 5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한번 가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네. 그다음 기업은 이 기업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에퀴닉스라는 기업을 볼 텐데 이제 앞서서 이제 데이터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에퀴닉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애플, 아마존, 구글 모두 다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클라우드를 도와주는 클라우드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네, 이렇게 뭐랄까요? 임차를 주는 그런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이고요. 네.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런 개인적으로 저장을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2025년이 되면 약 절반이 클라우드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도 그냥 이 절반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에퀴닉스 같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주고 네, 이렇게 임차를 주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 있는 걸 휴대전화 옮기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언제 어디서나 여러 가지 PC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의 관련한 매출이나 그런 서비스는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내가 관련한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미주와 고주와 관련해서 잠깐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Q&A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미리 질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궁금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 그 앱에 들어오시면요. 네.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 해지하지 마시고요. 직접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문자가 나가게 되는데 그 문자에 나갈 때 구글 폼이 나가거든요. 네. 그걸 누르시고 질문지를 올리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네. 영문
영문 글로벌 S에서 예. 예. 영문 S 글로벌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또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오늘은 일단은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 올해 백신 뉴스를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는 달러 제네럴, 크로거, 도쿠 CRE 실적 발표하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러 제네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 말씀드릴 때 월트 디즈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미주미 종목 발굴은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12월 들어서면서도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나이키 재팬에서 이번에 광고 캠페인을 하는데 맞아요. 좀 약간 좀 개념 있는 광고를 했더라고요. 있는 바람에 그래서 나이키 어느 나라는 싫어하고 네, 일본에서는 불매를 일부에 한다고.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이키가.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8월 11일 이후에 28.62%의 작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0대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10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장보부장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있고 브랜드는 10대들이 돈을 써야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고 그러면 나이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인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데가 이제 10월에 나왔던 목표 주가가 $160 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35 수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 나이키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